치질방석. 앞뒤없음님께서 치질방석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완전 편하다고 최고라고 막 하셨는데. 좋아요. 저 방석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좋아요? 방석 좋아요. 방석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체질 수술 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도 자욕기랑 방석 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하시니까. 저도 들어봤어요, 방석을. 근데 그것도요, 병원에 오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요? 미리 인터넷 주문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술했는데 정작 도착을 안 해가지고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들은 다 병원에서 체질 방석하고 자연기를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약국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눈팅으로 사지 마시고 직접 보고 사시면 돼요. 저희 대기실에 보면 방석 많이 깔려 있거든요. 종류도 다양하니까 앉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되고 자욕기도 되게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자욕기 막 버블 나오고 이런 거 사면 버블 막 이렇게 방울 나오고 막 이런 네. 저는 그런 거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항문에 따뜻한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변기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7,000원에서 10,000원짜리 사셔도 돼요. 몇만 원짜리 안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방송은 추천드리고 자욕도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했잖아요. 자욕기도 꼭 추천. 여기 변기인가 자욕기인가니 자욕기 미리 사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병원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약국에서도 파시고. 혹시 수술 당일에는 샤워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됩니다. 수술하고 주의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술 당일날 산책하셔도 되고요. 우리 강아지 산책시켜야 되잖아요. 네, 샤워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뭐 일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미추마치 때문에 그래요. 미추마치 때문에. 척추마취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스케줄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수술하고 나서 일이 있는데 다음날 2시간 동안 장거리 운전해야 되는데 괜찮은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약속이 있는데 괜찮고요. 네, 뭐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네요. 진짜 준비할 것도 생각보다 많이 오는 것 같고 끝나고도 그러네요. 진짜로 수술 전에 설사약 설사약. 설사약 안 드셔도 돼요. 수술 전에 장비우려고 설사약은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장을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장을 비우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척추마취를 하시면 6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6시간 동안 움직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뇌척수액이 새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1편에서 바늘로 찔렀는데 그 찌른 자리에서 뇌척수액이 새면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안 나오고서 소변줄을 꽂아도 소변을 봐야 되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근데 미추마취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6시간 동안 뇌척추마취로 수술하신 분들은 6시간 동안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합병증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장을 해서 쫙 빼줘야지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화장실 안 가실 거니까. 근데 미추마치는 1시간만 지나도 심지어 30분만 지나도 화장실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관장은 안 해줘도 돼요. 진짜 미추마치가 여러 가지 완전 좋죠. 그래서 저는 왜 좋아하시는지 알고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저는 제가 미추마치를 배우고 나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유레카.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들어보면 유레카 누가 했죠? 뭐 이상한 그리스 뭐 철학자인가 뭐 했잖아요. 와! 저는 미추마치를 딱 배우고 나서 접하고 나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완전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 아직까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미추마치를 잘 안 하세요. 하지만 미추마치가 실패율이 좀 있거든요. 실패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10명 중 2, 3명은 잘 안 돼요. 근데 장편호외과에서 그 미추마치 실패한 경우가 1%도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미추마치가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러닝 커브, 의사가 좀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운 마취 방법이 되고 심지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미추마치, 척추마취의 합병증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가 척추마취의 합병증을 줄이는 좋은 대안은 미추마치다 라고 대답했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수술 전 주의사항에서 따로 신경 쓸 게 없는 이유가 거의 미추마치 때문에 그렇고요. 이 영상을 혹시나 미추마치 안 하는 분들이 척추마취를 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실 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다 이거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금식하셔야 되고 관장하셔야 되고 지금 이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장편외과 미추마치를 하는 병원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최장님께서 아스피린 혈압약, 당뇨약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전 선생님 이러셨어요. 혈압약은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금식 안 할 거니까 금식을 하시면 당뇨약 드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저혈당이 그쵸, 빠지니까. 근데 금식을 안 하실 거면 약은 똑같이 드시면 되고요. 아스피린이 문제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어떤 약인 줄 아세요? 아, 저 안. 여기 다음에 담당님도 와파린 얘기했잖아요. 항응고제가 뭐냐면 아스피린도 그렇고 항응고제도 그렇고 피를 혈전이 안 생기게끔 피를 묽게 하는 약이에요. 혈전이라는 건 피 덩어리를 얘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면 혈전이 피가 잘 이렇게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뇌졸중이든 이런 피가 굳어져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처방하는 약이거든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이죠.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이죠. 근데 이 약은 부작용으로 피가 잘 안 멎어요. 그러니까 혈전이 잘 안 생기게 하는 약이니까. 근데 혈전이라는 건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피가 피떡이 생기잖아요. 피딱까리. 피딱까리라고. 피떡이 생기는데 이게 잘 응고가 돼가지고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응고가 돼가지고 응고인자가 나오면서 응고가 돼서 피를 딱 이렇게 막 안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는 피를 이렇게 혈전이 안 생기게끔 잘 안 생기게끔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피가 잘 안 멈추고 피가 좀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는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함부로 끊으시면 아스피린은 예방적으로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예, 혈압이 있으셔서 예방적으로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끊으셔도 돼요. 근데 항응고제는 어떤 시술을 한 다음에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텐트를 넣었다든가 뇌졸중 때문에 진단받고 약 드시는 분들은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함부로 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피가 또 막혀요. 그래서 스텐트 심장 심근경색이 생겨서 스텐트를 넣었는데 항응고제를 드셔서 혈전이 안 생기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모로 진짜 본인 그 상황에 따라서 진짜 케바케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걸 케바케라 그래요? 진짜 케바케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질환에 대해서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혈압약을 처방을 의사가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면 그냥 혈압약만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가끔씩 그 약 안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냥 의사가 처방하니까 당연히 드시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좋은 의사는 미리 얘기를 해주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알러지, 약물 알러지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수술 전 주의사항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물 알러지인데요. 약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항생제 알러지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알러지 있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지갑에 종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부프로폰 계열이라든가 이 계열은 내가 알러지가 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항생제도 세파 계열의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다라든가 그걸 알고 계시고 그거를 미리 저희한테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상태에 따라서 약 조절을 해요. 그런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해주시면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쓰는 진통제를 똑같이 쓰다 보면 간이나 신장의 독성이 때문에 또 조금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미리 얘기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합병증이 안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의사의 의무고요. 합병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의사의 의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얘기를 안 해주시면 울고 싶어요. 그죠. 방법이 없죠. 자, 저희 그러면 치질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해볼게요. 그래도 20분이야? 그래도 20분이야? 네, 그래도 정말 재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잘 기억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치질 수술 후 관리 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해.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은 미추마취를 하는 장편한 외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척추마취를 하는 병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도 많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